팔근강 민박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평당 9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고 평당 90 500평 그래서 매매로 4억 5천으로 땅은 도로변하고 접해 있고 바로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안 왔지? 전망대로 올라가기 좋아. 숨이 차다 그래도 쉬지 않고 금방 올라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의도치 않게 반전이야. 산에 왔어. 계단 올라가면 끝인 줄 알았더니 200m 올라와서 여기는 금강산 뷔페 휴게소입니다.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는 바닷가 앞에 임야잖아. 여기는 임야로 되어 있고 평당 84만 원이고 대지가 3582평. 휴게소 같은 게 매매로 지금 나와 있고 여기 바로 앞에는 이제 도로가. 이 앞에도 오래된 건어물 직판장이나 이런 이제 판매하는 곳들이 있고 영업하는 곳도 있고 지금 영업 안 하는 곳도 있어. 여기는 금강산 영업. 여기는 사람 많이 와. 여기 객실은 역사가 느껴지는데. 홀은 한저. 감수함 발견하면 20억이야. 최부단. 이거 발견하면 로또인데? 금강산 콘도 앞에 해변이 예쁘다. 여기 되게 프라이빗해. 이게 바로 앞으로 객실로 이어져 있어. 산책하기도 좋고. 이 영상 촬영하다가 이제 기사 식당에 와서 금강산 한식 뷔페 우리 방금 먹었잖아. 맛이 괜찮은데? 수육에 계란 후라이에 생선 가스까지 있었어. 자, 여기 도로가에는 여기 땅 여기는 얼마야? 여기가 평당 150만 원으로 해서 3,500에 지금 나와 있다. 1억 3,500. 밭에서 멀리 그 바닷가도 보여. 그러죠. 언덕 위에 있어서 조망이 나쁘지 않아. 바다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많이 들어오진 않네.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길로 내려가는 거지? 무슨 가수원길 가는 것 같아. 길이 깊게 들어오진 않는데 넓진 않다. 평당 42만원 120평 매매 5천에 지금 나와 있겠네. 5천 여기에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지. 아는 척 해주고 있지? 너 반겨주는 거야? 아니 얼른 나가라고 지금. 바로 앞에 도로 연결되어 있어. 네, 버스도 다니고 있고 와 여기 안으로도 마을이 크네. 여기가 산악리 시골 논밭뷰 풍경. 운전 잘한다. 서울이었으면 운전할 일이 별로 없지. 아 그렇지. 속초 오면은 진짜 운전할 맛나. 근데 내가 좀 생각해봤을 때 이건 운전이 아니라 이건 그냥 직진이야 직진. 자기 그냥 운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직진한다고 해야지. 네, 가끔. 턴도에 끼어들게 나오고. 아니야, 이 시골에 와서는 딱 네 가지만 하면 돼. 직진, 후진, 정차, 주차. 이 네 가지만 하면 이제 목적지에 갈 수 있어. 완벽해. 얼마나 저 뻥 뚫려서 양양만 나가도 정신없다니까. 지금 자기 뭐 하고 있다고? 나 직진. 이거 운전이 아니야, 직진이지. 여기는 화진포 근처. 현재 펜션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었고 지금도 운영하나? 지금도 하는 것 같기는 해. 이름이 빨강 펜션이야. 지금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고 건물은 세 개가 있다고 하네. 카페를 같이 운영해도 되겠다. 음식점이나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 별장들이 있을 만큼 경치가 꽤 좋아. 드라이브하기도 너무 좋고 여기는 금강산 자연사 박물관 지금 영업 안 하고 있어. 영업은 안 하고 있지만 공룡들이 지키고 있어. 그러게. 관리를 안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이 사라지고 있어. 진짜 자연사 박물관인데? 진짜 자연이 돼가고 있어. 이걸 다 헤집고 올라가야 돼. 와 깜짝이야. 사람이
사람도 있었구나. 어. 와. 저 위에 보면 기린. 공룡도 있고 기린도 있고 사자? 사자 같아. 사자도 있고. 지금 동물들이 지금 지키고는 있어. 지금 매표소 위로 공룡들이 박물관을 지키고 있어. 서로 싸우는 거 아니지? 여기 웬 돌이 있네? 오, 이거 그 우주에서 떨어진 거라는데? 우주에서 떨어졌다고? 어, 동양 최대 크기가 이만한데. 오, 상당히 크다. 자, 여기는 어디? 여기는 거진 읍내라고 해야 될까? 아, 거진 읍내. 읍내. 상권이 몰려 있는 지역이고 여기 거진 우체국도 있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그만 갈게. 얼마야? 35평. 그래서 현재 1억 2천이 나와 있어. 배는 텃밭이 있고 지금 이 텃밭 저 너머로는 이제 해변이잖아. 여기는 어디? 여기는 다남 해변 5천에 지금 나와 있어. 7억 5천? 여기는 바남 해변. 바남 해변 바로 앞에 있는 여기 펜션. 여기는 진짜 바로 앞에. 1층은 식당이고 해변이고 바로 해수욕 즐길 수 있고.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 이제 컨셉이 나올 수 있겠네. 바다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건 장점이다. 바닷가에 있냐 한 블럭 뒤에 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바로 한 블럭인데도 여기 달라지지. 해변 뒤쪽으로는 다 민박 슈퍼, 식당 뭐 이런 걸로 좀 간간이 형성되어 있고. 되게 여기 골목이 짧아. 예쁘다. 그치. 아담한 느낌의 해변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안녕. 야옹. 야옹. 여기는 얼마? 돼지가 150평. 여기는 평당 413만원에 6억 2천에 나와. 6억 2천? 드라마에 나왔던 저기 술 취한 무슨 드라마였지? 술 취한 드라마? 도시 여자들의 해변에서 그 술 마시던 그 장소랑 좀 비슷하다. 앞에 텃밭 있고 바다 있고. 바다 있고. 여기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술도 한잔하고. 로망이지 로망. 여기는 매물은 아니지만 집이 예뻐서. 분위기가 좋아서. 그 앞에는 텃밭이 있어. 커피 한잔 마시고. 집에서 핸드드립으로 내린 커피잖아. 그리고 서방이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서방이 직접 내려준 커피. 커피 건배. 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따뜻까지 잘 갔다 왔어. 아야진 해변. 고성에서 추천하는 해변 중에 하나야. 상권 조사하고 왔어. 매물도 많이 받고. 그치? 오늘 하루 고생했습니다. 고성, 속초, 인제 등 우리가 이제 사고 싶은 그 부동산들을 계속 이제 알아봐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올리지 말고